예, 민법 1조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집회에서 만났죠. 아, 네. 네.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 예, 반갑더라고요. 조상호 변호사님 팬도 많대요. 뭐 그냥 셀프 촬영하고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하고 개입을 했고 지시하고 조작하고 은폐했다라는 강한 자료와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장관이 이미 결재를 하고 네. 아주 잘했다. 네. 이 정도라면 국민들께서도 의혹을 가지지 않고 충분히 뭐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시겠다라고 칭찬까지 네.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산단자까지 포함해서 과실 여부가 확인됐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 장관이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결재까지 한 사안을 과연 누가 뒤집을 수 있겠냐.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동안 서랑설레 뭐 김태우냐 누구 아니면 뭐 다른 또 안보실 뭐 2차장이냐. 네. 그래서 1차장과 2차장이 다 뭐 대통령 신임을 없고 등에 없고 뭐 호가호위 한 거 아니냐 그랬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한 거더라고요. 결국. 이게 어제 그 박정훈 대령 측에서 아마 그 녹취록을 아마 제시한 녹취록이 아니라 진술서인가 거기에 진술서도 네. 있고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고 했더니 중단시켰다 그러고 네. 그 해병대 사령관이 VIP 맞습니까 그러니까 끄떡끄떡했다. 아, 그건 진술서고요. 예, 네, 진술서입니까? 네 맞습니다. 녹취록은 지금 아직 공개 안 된 거죠. 그렇죠. 거의 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녹음 파일은 지금 그 얘기가 들려오는 거는 네. 이게 증거 능력이 좀 이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이제 국방관리관이 그 지금 그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박정훈 대령이 아이폰이에요. 아.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직접 녹음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과 함께 있어서 아, 지금 스피커폰으로 네, 스피커폰으로 이제 같이 들으면서 했는데 그 중에 거기에 같이 배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녹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님 보시기엔 박정훈 대령 사건이 지금 군사 재판으로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이 하고 군사 재판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그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군 검찰이 사실은 사건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건 상에서. 그렇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최종 그 경북경찰청이 정식으로 사건을 이첩하고 난 다음에 네. 이첩한 그 사건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빼온 주체가 네. 군검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검찰이 사건 당사자가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 본인이 다른 당사자를 지금 수사하는 꼴이라 이거는 굉장히 피의자가? 그렇죠.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수사하는 꼴인 거죠. 네. 아,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지금 군검찰 수사를 받는 걸 거부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정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명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조직에서는 수사밖에 어렵다. 네. 일반 경찰에서 수사밖에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이 워낙 지금 뭐 말들이 많은데 지금은 하여튼 경찰에 이첩을 했죠. 이 사건을. 안 했습니까?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도 안 했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도 군검찰이 지고 있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계속 강한 그 아 예. 그거는 이첩했어요. 뭐냐면 최수근 상병 글쎄, 그것만 이첩한 거죠. 그 사건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빼고 이첩을 합니다. 아 그 사람만 예. 빼고 했죠. 예, 사단장과 여단장은 빼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대대장하고 이 사람들만 죽어라. 예 그런 거죠. 그것도 반발이 상당히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해병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왜냐면 대대장 입장에서는 사단장의 지시가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네, 했는 건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병력을 투입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을 그럼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그렇게 비호하는 것인가?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사건의 단초가 그 이전에 작년 네. 작년에도 수해가 한번 네, 포항에서 나가지고 포항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도 수해가 나가지고 네. 이른바 그때 뭐 조기 퇴근 논란부터 벌어지고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네. 위기감에 몰려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네. 포항에서 수해가 났는데 해병대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나서서 거기에 그 이제 민간인 구조 실적을 좀 낸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실적을 낸데 중심에 있던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사실은 굉장히 그 수해 대책을 제대로
그 이끌지 못하면서 엄청난 여론의 비난에 시달리다가 거기서 약간의 반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날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예, 아주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계적으로 그 사단장을 칭찬도 했고 그 다음날 거기를 내려갔어요. 왜냐면 좀 이제 여론의 조명을 받고 싶잖아요. 언론의 조명을 받고 싶으니까 그걸 직접 내려가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또 사단장을 치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에 대한 기억이 남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군인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본인이 나중에 그렇게 올라올 때 그렇게 칭찬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 건은 지금 어찌됐든 무고한 어린 장병이 그것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의무 소집된 그 장병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관의 무리한 지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임의로 내가 그래도 얘 잘 봤는데 얘를 왜 넣어? 이게 재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거기다 지금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지껏 수사를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장모는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다 무고한 거예요. 좋은 사람이야? 다 좋은 사람이고요. 뭐 누가 고발하면 그 고발한 놈이 나쁜 놈인 거고. 그 대통령이. 네. 그러면 이게 수사방해죄라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사방해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직권남용인 거죠. 아, 직권남용. 네, 직권남용이고 또 개별 행위에 따른 범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미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마무리해가지고 결재까지 마친 서류를 경북경찰청에다가 정식으로 사건 이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져왔다. 네. 그럼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죠. 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왜냐면 경북경찰청 입장에서는 이게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잘못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속여가지고 받아온 거잖아요. 네.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자 만약에 그 서류를 손상시켰다. 그러면서 공용서류 무효 파기 뭐 이런 범죄도 또 성립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다가 만약에 그 사건 내용을 다시 조회해서 이번에 사건 보고서 다시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원래 사실관계가 다른 거 아닙니까? 조사된 네. 사실관계야. 그러면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죄죠. 작성 및 동행사죄죠. 예. 엄청난 부분에 이게 형법상에 다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이 아무리 형사 지임 중간에 형사 소추가 안 된다 그래도 네.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추가 안 될 뿐이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 부당한 지시를 수행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같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각 개별 단위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직권남용의 공범들이고요. 네. 각 개별 단위마다 또 별개의 범죄들이 막 성립하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검찰에서 그걸 했던 군검찰 단장은 사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죠. 그리고 거기서 작성을 했 그 작성을 지시한 그 주체들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수사가 돼야죠. 아... 그리고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되지 않을 뿐이지 네. 최종적으로 이게 뭐 면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퇴임 후에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직전까지는 다 수사가 맞춰져야죠. 그러니까 재임 기간에도 수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추를 전제로 하는 강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까지는 맞춰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공범들은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직권남용죄는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그럼?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특정 개입하면 안 되는데 특정인을 뭐 수사 대상에서 빼라. 그게 자료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진술이 나왔으니까 그 진술의 연원을 추적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본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본인 이하는 전부 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이 문제는 맞습니다. 지금 그 해병대 사령관이 본인 해병대 사령관한테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해병대 사령관은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느냐? VIP 생각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게 당시 실제 그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VIP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회의 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회의가 실제로 그날에 있었어요. 아. 대수보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그다음에 수석 그다음에 보좌관 회의가 네. 실제로 그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이 끄덕끄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VIP께서 대통령인지 VIP인지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통령 그 대수보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랬더니 아. 그게 VIP 뜻이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는 특검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 봤을 때는? 일단 구성조사로 그 기초 자료를 더
보강해 준 다음에 특검으로 넘기는 게 가장 좋죠, 사실은. 아, 아.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요? 국정조사는 뭐 지금 그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죠. 그리고 국감도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감도 있고. 국감에서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정도로 뭐 국정조사 합의 일정 합의가 안 되면 네. 버금가는 정도의 강도로 제대로 좀 파헤쳐야겠죠. 사실관계를. 그렇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1특검 4국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겁니다. 국감하고 또 겹치는 측면도 없잖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거기서 가장 핵심으로 다루려고 하는 게 이른바 이 최승훈 상병 사망 네. 및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직권남용. 이거는 소방에. 대통령의 조작 은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른바 그 양평 고속도로. 아 김건희. 예,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 1특검 사고조에서 총 다섯 건인데 네. 그중에 그 두 건에 더 힘을 주고 집중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네. 그 외의 것도 네.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 잼버리 파행 사태라든가 뭐 몇 가지들이 있어요. 오송 참사. 네, 오송 참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네. 만약에 국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면 예. 이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죠. 아, 지금 여과위도 파행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숙 장관이 그 안 나타나고 화장실을 가서 쫓아가서 해프닝까지 벌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그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상임위 전부에서 과반을 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번 그 여야 합의로 이제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비례해서 다시 재배분했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원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갈 거냐 이제 말 거냐 그러다 네. 결국 독식으로 갈 생각은 원래는 없었는데 법사위원장을 안 내놓으면 자기들은 뭐 원 구성에 응하지 않겠다 그러는 바람에 전반기 때는 또 독식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좀 이걸 바꿔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지금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아예 안 돌아가요?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뭘 그 만약에 야당의 어떤 정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랑 합의가 안 되면 예. 여당이 상임위 자체를 진행해 주질 않아요. 대단하다. 네, 그리고 또 저 이 국무위원들이 너무 뻔뻔하게 불출석하거나 네. 아니면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네. 아주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잼버리가 꼭 그 기본적으로는 여가위의 문제지만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행안위에서도 부를 수 있고요. 문체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문체위도 가능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야당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곳에서 만약에 이렇게 불출석하고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그 국회 모독죄로 고발을 해야 돼요. 상임위 네. 차원에서 고발이 가능하거든요.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되면 그냥 처벌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후속 강력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국회 무시가 이 정권은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어차피 저기 과반정당이고 여당이 과반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예 국회를 보이콧하자.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네. 이런 거 그냥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가지고 처벌시키는 거. 국민은 처벌시켜야 돼요. 이럴 때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예산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아니 정말 우리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도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국회가 예산 무슨 통법부입니까? 네. 그냥 통과시켜주는 곳이 아니에요. 예산 저기 이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되게 빈번하게 벌어져요. 준예산 사태가. 왜냐면 지방의회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뭔가를 주문했는데 예.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일괄 거부하거나 아예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의회 출석을 네. 안 하거나 거기는 심지어 단체장이 이제 의회를 출석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 보통 국회는 이제 대국회 관계에서 총리가 대신 출석하지만 근데 이런 경우에 그냥 예산 보이콧 합니다. 예산 보이콧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 변호사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촛불 집회 안 나온다, 장애 투쟁 안 한다, 그건 자치하고, 네. 국회에서라도 제대로 투쟁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본인이 가진 거장들이 있잖아요. 아니, 예. 상황이 이렇고, 야당을 무시하고, 도대체 영수회담 자체를 만나지 않고, 야당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왜 대법관, 대법원장 임명에는 또 동의하고, 방통위원장 임명에는 동의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허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국회에서라도 좀 유능하게 네. 준비도 많이 하고 투쟁하고 네. 싸우고 네. 이것도 안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불만이 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그다음에 그 서 누구 대법관? 예, 대법관. 이런 부분들 왜 동의해 줍니까? 아니
심지어 법에 명시적으로 야당 추천 보기라고 정해져 있는 방통위원 임명도 지금 몇 달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올라온 것들은 또 왜 동의해서 그걸 다 통과시켜 주냐고요. 희한해.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지금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과 전혀 논의하지 않고 전혀 협치하지 않고 야당의 요구사항은 전부 전면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야당 입장에서도 국정운영에 협조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운영을 거부해야 옛날과 다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벌써 야당이 단독 통과했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한 게 몇 개입니까? 아, 심지어 그 야당이 단독 통과한 것도 아니고 그 의사일정 합의해놓고 나중에 뒤에 보이콧하는 것도 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원내대표 지도 박강원과 또 누구죠? 수석부총무가 송기현. 이 두 사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야당만이 왜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지금 우리도 강행 처리할 것들 다 강행 처리해가지고 다 올려야 돼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딱 동등히 놓고 너희들이 그러면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걸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싸워야지. 맞습니다. 근데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패스트트랙 태운 그 법안 강행 통과시켜줄까요? 절대 안 통과시켜줄 거예요. 그거 통과시켜주는 여부를 가리기 위할 때까지 대법관 임명 절차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박강원 원내대표 왜 그러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원내대표 다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국회가 이래갖고 무슨 내년 총선을 무슨 수로 치를 거야. 아니, 제가 개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 스스로 사임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지만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지. 민주당이 이런 원내 지도부 갖고서 무슨 아니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촛불 안 나와도 좋아. 국회에서 갖고 있는 권한과 권능을 갖고 싸우라 이거지.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미국 연방의회와 권한을 비교하면 반의 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 연방의회는 예산에 대한 편성과 결산, 그다음에 그렇죠. 그것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재부에 나란히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비목 설치나 증액이 불가능해요. 네. 그렇게 권한도 작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한 권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연방판사 전원에 대해서 다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법관만 동의를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협소해요, 권한이. 협소한데 그 협소한 권한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정부 여당을 견제합니까?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국회가 가진 권한부터 풀로 좀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김진표 의장도 다시 국회의장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김진표 의장도 답답한 게요. 그 사람도 진짜. 왜냐면 대정부질의 과정에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거의 공개적이고 대놓고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회의를 진행하는 국회의장으로 엄중 경고하는 게 맞거든요. 당연하죠. 과거에도 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야를 떠나서 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한마디를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 국회 본회의가 검찰에서 털리고 압색당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최민희 방통위원 그 지금 어디입니까? 법제처에서 계속 홀딩하고 있잖아요. 법제처에서 홀딩할 권한도 없어요. 사실 법제처는 그냥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것도 거부할 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항의하고 해서 빨리 방통위원 통과 안 치게 해야지. 그것도 안 해. 그렇습니다. 아니, 김진표 의장 민주당 의원들이 왜 김진표라는 인물을 국회의장으로 뽑았는지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권력 주체는 그 사람의 권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진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신 차림 이러면 총선 집니다. 김진표 의장과 박강원 원내대표 지도부 이후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 바꾸면 되잖아. 바꾸면 돼요. 다수당인 다수석인데. 그러니까 국회가 존재감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아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폐악질을 해도 30% 이상이 나오는 게 대통령은 저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구나. 그런 강자 동조화 현상이거든요. 근데 국회는 너무나 무기력한 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저놈들은 그냥 자기들 세금이나 세금 먹는 하나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